그동안 우리가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이 비례정당에 대한 이제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오늘 그 망각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더불어민주당하고 진보당이요. 이번 총선에서 울산 북구 지역구를 진보당 후보에게 단일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진보당 후보에게 일단 내주기로 합의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비례 의석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합의를 했는데 진보당하고 새 진보연합에 각각 3명의 비례대표. 와, 3명을 나눠준다. 그리고 민주당은 20명의 후보를 내는데 이게 이제 연합정치시민회의 여기 또 국민후보. 국민후보한테 또 4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보당 3명, 새 진보연합 3명, 국민추천 후보 4명.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추천한 게 누구 추천이겠어요? 자기들 추천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요. 하나하나씩 이게 번호를 이렇게 1, 2, 3, 4, 1, 2, 3, 4, 1, 2, 3, 4. 이런 방식으로 일단 공천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진보당이 어떤 당입니까? 진보당 강령에 보면요. 조한미군 철수와 그다음에 이제 한미동맹, 재검토. 이런 것들이 이 진보당 홈페이지 가보시면 당 강령에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당 강령에 조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한미동맹 지금 저이 재검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선거연합을 하겠다는 게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 그 공약에 동의하겠다는 겁니까? 저는요, 이게 뭐냐면, 이제 2012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민주당이 그때 분당 사태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민주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사실상 분당인데, 요번에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진짜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 사이비 민주당으로 분당 수준으로도 갈수 있다. 그거는 이제 이낙연, 비명 세력의 하기 나름이다. 그 비명 세력의 정치력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데, 요번 거는 뭐냐면, again 2012년이에요. 그때 한명숙과 이정희, 예? 그래가지고 그걸 저기를 했잖아요. 연합공천을 하고. 그때 이제 그 통진당이죠, 통진당. 그때의 통진당은 이정희의 NL 주사파와 노회찬 심상정의 PD파와 유시민 그 천호성 계열의 그 삼파 연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들이 그 연합공천을 해갖고 한명숙이 민주당 대표였잖아요. 문재인이 처음으로 부산 사상에서 배지를 다는 그 선거였습니다. 거기서 13석인가를 먹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악에서 그 전화 뭐 지하실 밀실에다가 뭐 전화 또 갖다 놓고 그 여론조사 조작하다 딱 걸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통진당 전당대회 하는데 머리 끄덩인 여우도 나오고 뭐도 맞아요. 나오고 뭐 난리 났죠. 개판 5분 전된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지금 그 양상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자, 보자고요. 이 진보당은 이석기의 통진당 후예라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진보당이 지금 지역구 한석 전주 을 강창 강 뭐죠? 강성희 강성이. 지난번에 그 대통령 팔 네네. 끄집어 당긴 놈, 그 놈인데, 자, 그러면, 이 세석을 그 진보당한테 준다는 거 아니야? 비례세석을요. 비례세석. 그러면 비례세석 주고, 오늘 뭐 해갖고 울산 북구, 그 현대 자동차가 있는, 그 이른바 좌파 후보가 당선되기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울산에서 5개 선거구 중에 좌파 후보가 제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이 울산 북인데, 그걸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강성희가 현역으로 있는 전주 을도 줄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이 통진당에 지금 한석인데 최소 5석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와, 5석이요? 예? 와. 비례 3개에다가 지역구 2개는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것 플러스 알파입니다. 야. 아니, 근데, 우리 의원님, 지금 보면, 진보당이 기본 5개잖아요, 지금. 5석. 일단 3석은 확보했고, 2석은 뭐 지역구에서 이겨야 되는 거지고. 근데 이렇게 5석을 정말 진보당이 장악을 하면, 통진당 옛날 부활, 뭐 옛날에 이석기, 저 이정희, 그 다음에 뭐다 들어오듯이, 김재현, 이상규 들어오듯이, 그거 지금 어게인 저 데자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이석기 이제 통진당 시절로 돌아간 거 그래 되면은요 머지않아 또다시 그또 이제 당 해체 헌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렇죠. 당원당규가 거기서 크게 안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살짝 이제 피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복을 의도로 하는 그런 당원당규 또는 당원교육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법원에서 판결 나와가지고 당 해체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참 이게요. 저는 정말 이 우리나라 위헌정당이 문제가 된다는 게 일단 정당만 없어지면 돼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정당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제도적 맹점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음에 딴당 가서 지금 뭘 하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석기류의 그 어떤 이
저 집단들이 어디로 갔냐면 민노총으로 전부 다 파고 그렇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직을 확 경기동부연합이 다 장을 해갖고 진보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진보당이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의미로 또 들어온다. 네. 오히려 세력을 더 커져서 더. 그거를 지금 이 이재명이 이제 지금 자락을 깔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을 숙주로 이제 이석기의 후예인 통진단 세력들이 다시 국회에 또아리를 들고 있다. 근데 진보당 강령 보니까 그냥 10개 정도 해놨는데 1, 2, 3만 번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진보당 강령 한번 보여주세요. 1, 2, 3. 네. 한번 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 특권과 부패의 정치를 타파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민중 주권 시대를 완수한다. 요거는요. 얘들이 이제 한국식 표현으로 이렇게 썼는데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민중 주권 시대, 인민 권력, 피플 파워라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러니까요. 인민 민주주의를 하겠다. 인민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1번은 그냥 딱 저거 다 필요 없어요. 인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X, 인민 민주주의 동그라미. 1번은 그렇습니다. 네. 2번. 일제 식민 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해체해 한미 동맹 파기. 파기입니다. 한미 동맹 파기. 2번은 딱 한 줄로 정리하면 돼요. 네, 네. 3번.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 선언을 이행하여 자주 평화 번영이 보장된 중립적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데 이 자식들은 와.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가 이게 동족 사회가 아니라 적대적 그 국가사이다. 요게 이제 최근에 터져 나오기 때문에 아직 미반영된 겁니다. 네네. 미반영된 건데, 그거는 이제 감안하고 보자면, 자, 1번, 인민, 민주주의로, 좌파, 인민 독재 정권을 세워서, 2번, 한미동맹 파기하고, 3번, 북한하고 뭐 한다. 고려연합 연방제 같은 거 한다. 맞아요. 딱 그거 아니에요, 1, 2, 3. 네네.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야, 이런 정당과 선거연합을 해서 지금 지역구를 나눠 먹고 하기도 하고 비례를 3석이나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좀 전에 했던 새진보연합, 여기도 지금 용해인 등 기본도 뭐 있잖아요.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민추천.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국민추천이란 게 지금 밖에 있는 박서군, 함세웅, 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벌써요, 이 세 당이 합하면 벌써 10석입니다. 비례 10석을 이들한테 완전히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10석이면 뭘 할 수 있느냐? 의안 발의권이 있어요. 그렇죠. 10석이면 의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네.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의안 발의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에 진보당의 목표는 뭐냐면 1차적으로 10석을 확보해서 의안 발의권을 획득. 그렇죠. 그다음에 20석을 확보해서 원내교섭단체 만드는 거. 이거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의안 발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기들 원하는 법안들을 마구 이제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국가 안보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법안 폐기하는 거 뭐 이런 문제는 아주 10명이서 뚝딱뚝딱 만들어내서 저기 뭐야 본회의에서까지 이제 협상해서 올릴 수도 있죠. 그렇죠.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그렇고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까 경기동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재명하고 경기동부는 끊을 수 없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음흠. 거슬러 올라가면은 성남시장 시절에요. 경기동부 쪽에서 내는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이가 양보를 받아서 자기 혼자 가져옵니다. 후보를 댑니다. 그러면서 경기동부 쪽에 있던 후보한테 거기 나중에 성남시장 되고 나서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장을 줘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경기동부 쪽은 이재명의 선거를 도운 아주 핵심적인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동부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 통진당 거래 주고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비례 확보해 주고 한 것들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떼어놓을 수 없고 민주당이라고 볼 수 없는 이재명이가 왜 민주당이 아니냐.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기동부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아마 제가 여론조사 나온 걸 보니까요. 민주당을 지지하게 찍겠다는 거 그 포션하고 네. 비례민주당을 찍겠다는 게 훨씬 낮아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 지금 보면 비례정당에 대한 이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금 종북단체, 그다음에 괴담세력, 반미세력 이 세력이 이번에 전부 다 비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제 서서히 좀 아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이 이른바 이제 좌빨 의원들이 10명 이상, 최소 10명이 네. 생긴다는 건 뭐냐. 이게 최강욱, 뭐 김우겸은 여기에 비하면 그래도 양반이에요. 아, 양반이에요. 양반이에요. 네, 양반이에요. 네? 지금 저 강기가 공중부양 때 저 때 이제 18대 국회거든요. 공중부양 하던 거고요. 저 이정희 저거 봐요. 저 국회의원이 저런 표정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저게 이게 정상적인 국회의원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저 강성이 저러고 있다 이제 네네. 대통령 팔 당기고 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미 FTA 그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할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 김선동이라고 하는 그 통진당 그거 이 자식이 최루탄을 터뜨렸잖아요. 네. 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요 정말 그 김의겸이라든가 최강욱은요, 뭐 딸딸인지 짤짤인지 그 정도로 그냥 애교죠. 맞아요. 뭐 그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이렇게 보면 윤미향보다 더 센 좌빨 의원들이 한 10명은 생긴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 종북 좌파 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합의를 오늘 민주당이 해준 겁니다. 정말 이건 저희가 똑똑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국회가 종북 세력에게 장악되는 그 단초, 바로 이 서명식이 바로 오늘 그 서명식이었어요. 자, 누가 들어올지, 그리고 이 추천권은 다 그 집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집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내에서 그냥 뭔가 뽑아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잘 싸울 수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되면 또 보좌관들이 9명이 또 있잖아요. 보좌관 9명 들어오면 무슨 뭐 이 보좌관 해보셔야 알겠지만 네. 이 보좌관들은 주로 기밀들 자료 요청하고 네, 네. 그렇죠.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번 국정원에서 그 이제 보좌관 한 명이 그 국방위에 있는 자료를 요구해서 기밀 정보 빼가다가 발각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게 많이 알리지 않은 얘기지만 사실 보좌관들 자료 접근권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엄중한 그 권한이거든요. 네. 아주 신중하게 써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아예 간첩질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온 스텝이 있는 의원실이라 그러면. 뭐 보좌관 한 명이 빼는 게 아니죠. 여러 명이서 야금야금 빼서 어떤 정보가 빠져나가서 북한으로 갈지 그런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저 이 뭡니까 강성희가 처음에 국회 들어올 때 어디 상임위를 요청했냐면 국방위원회를 요청했어요. 맞아요.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 그때 뭐 숫자 빈 게 거기밖에 없어서 네. 요청을 했다. 그때 조영 뭐 원내대표인가요? 네. 막았죠. 막아가고 했긴 했는데 자 이렇게 10명이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명은 무조건 핵심 상임위에 들어가요. 그럼 또 정보위까지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국정원 정보를 간첩들이 전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야, 이런 일들을 오늘 이 민주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똑똑히 우리가 좀 이 문제는 기억을 오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